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1억 원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건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 6억 원,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. 내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하게 되며 납부 기한은 통상 한 달가량이 주어집니다. 중앙의 현장 검사가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금융감독원 검사 인력 5명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파견됐습니다. 어떤 부분 주로 살펴볼 예정인지 그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에 현장 검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.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사업 관련 각종 증빙 서류의 진위를 가리고 대출을 내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.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는 되죠.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금감원이 나서서 야당 후보 의혹 검증에 뛰어드는 게 과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상의 없는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어느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는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.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고 제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사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